최근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야유와 비난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토요일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선발 제외를 해야 한다는 SNS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과 함께 현재 4승 2무이지만 골 득실차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경쟁 상대입니다. 현재 SNS에서는 손흥민을 지지하는 팬과 손흥민을 비난하는 팬들 간의 다툼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국 언론도 손흥민을 향해 계속 스스로 증명하라는 기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UEFA 챔피언스 리그 1라운드에서 히샬리송이 큰 활약을 하면서 더욱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8일 프랑스 마르세유와의 1차전에서 히샬리송의 두 골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의 퇴장을 유도하면서 승리에 기여했지만 많은 언론으로부터 최저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6경기를 뛰었지만 개막전에서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고 아직 득점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손흥민이 슛을 시도하는 과정에 일부 토트넘 팬들이 야유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을 챔피언스 리그에 올렸던 역할에 득점왕까지 했던 손흥민에 대한 야유는 인종차별적인 태도 외에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특히 지난 마르세유 경기에서 히샬리송이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히샬리송 스토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이적 당시 했던 발언과 가족의 모습들이 SNS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챔스 리그 경기에 출전하고 득점에 MOM까지 차지했으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경기를 마치고 친구와 가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이후 축구 매체와 토트넘 팬들은 히샬리송은 이제 자신을 제외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문제는 손흥민과 클룹셉스키이다. 최근 손흥민은 제 컨디션이 아니다. 마르세유 전에서도 고전했고 전혀 득점을 넣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이 선발이 되려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현지 팬들 사이에 손흥민을 선발에서 빼야 한다는 논쟁이 커졌습니다. 급기야 지금 당장 손흥민을 방출해야 한다. 올 시즌 최악의 선수 중 한 명이다. 라는 SNS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SNS가 올라올 때마다 손흥민을 지지하는 팬들과의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콘테 감독의 발언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콘테는 한 선수가 모든 경기에 선발로 뛸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도 휴식을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콘테는 월드컵과 챔피언스 리그 경기 일정 때문에 많은 경기가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토트넘은 토요일 맨시티와 경기를 치르고 다음 주 화요일에 리스본으로 날아가서 스포르팅과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을 치르고 다시 17일에는 레스터시티와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손흥민이 최근 6경기에서 무득점을 했다는 사실이 선발 제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악의적인 SNS를 올리는 팬들은 거의 대부분 토트넘 골수 팬들이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스스럼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한국인은 꺼지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백인 남자를 잘 아는데 그곳에서 한국 여성을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 쉽다. 매주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라는 식의 한국 비하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자신들의 발언에 태클을 걸고 비판을 했다는 이유에서 뜬금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발언이다. 손흥민과 아무 관계없는 한국 비하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이 토트넘 팬은 사실인데 그것이 왜 모욕적인지 모르겠다. 라고 대꾸합니다. 토트넘 팬들 중 영국인으로 인종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골수 팬들의 손흥민에 대한 비난은 도를 한참 넘은 상태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 간의 뜨거운 논쟁과 관계없이 히샬리송을 축하하는 사진을 인스타에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MOM 트로피를 든 히샬리송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특별한 신인 히샬리송을 위한 특별한 밤이다. 분위기 최고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히샬리송은 푸르푸르라고 손흥민의 축하에 화답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푸르푸르는 히샬리송의 별명인 비둘기의 울음소리로 지난 7월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함께 비둘기의 모습을 따라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마르세유전에서 경기력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반 몇 경기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경기 때문에 속상해하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영국 토트넘 팬들의 말 같지도 않은 비난과 야유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환한 모습이 현재 손흥민의 컨디션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